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영화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프로젝트 범죄소년 배리어프리 버전 강희관 감독 오현경 배우 인터뷰 영상 범죄소년 배리어프리 버전 연출을 생각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. 일반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때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다 필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화에서 그것을 최대한 섬세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그거를 다른 매체로 어떻게 보면 바꾼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를 자막으로 그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바꾸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마저도 조금 작게 표현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그 소리의 작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